서울살이 어느덧 5년 차, 정확히는 63개월. 63개월 동안 관리비를 포함해서 매달 55만 원은 꼬박 월세로 냈으니 서울 사는 동안 내가 집에 쓴 돈만 최소 3,465만 원이다. 옛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 된다고 했어. 화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절대 그 서울 사대문 밖을 벗어나지 마라. 햇빛이 전혀 안 드는 이전 집에 살 때는 대학생 월세 실태로 뉴스에도 나왔다. 다행히 이번 집은 햇빛은 잘 들지만 관리비만 한 달에 15만 원 가까이 나온다. 약간 돈 아까울 것 같은데? 별일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 것 같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한테 엄청 살 겁니다. 부럽다.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저보다는 자립심이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립심은 모르겠고 바퀴벌레는 잘 잡게 됐다. 아, 슬프다. 괜히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다. 서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학생활의 반은 알바에 투자했다. 내가 서울 사람이었다면 알바를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지? 치기쇼. 물론 내가 자진해서 올라온 거니까 누군가를 탓할 마음은 없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많으니까, 서울에 가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나름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람은 일단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들어왔다. 나 역시 고등학생 때 서울로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다. 이래도 내가 자진해서 올라온 건가? 잘 모르겠다. 출세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청년들이 올라온다. 대한민국 면적의 1%가 채 되지 않는 서울에 인구의 약 20%가 몰려있고 젊은이들은 지금도 꿈과 기회를 찾아 서울로 향하고 있다. 대학 동기인 소정이는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다. 월세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항상 알바를 하던 소정이는 현재 취업 준비에 전념할 돈을 모으기 위해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먹는다? 시끄럽겠다. 시끄러워서 깼어. 공사해서. 아. 오, 개 좋은데? 이야, 야 신축이네 신축. 지금 다 허물어져 봤는데. 봉치가 하나도 안 예쁜 거. 오, 야, 이거 자동, 이게 자동. 손으로 안 열려. 아 진짜? 이거 누르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오면 양말을 벗으면서 이를 눌러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행아. 아, 체리 바르의 흔적. 이게 보여 이 더러운 거? 오, 아니 양치지 아니 이거 아니. 아 이것도 막 이끼가 끼더라고 밑에. 이거 어우 빨리 안 내려가지. 근데 얘를 이렇게 씌워. 오 그렇게 많이 붓는 거. 반통 구워야 돼. 다시 물을 내려보면 잘 돼 있어. 우리 냉장고도 소개해 줄까? 오 뭐야 뭐 우와 뭐야 이게 장독된 줄 알았어. 엄마가 보내준 김치인데 이게 다 먹고 설거지를 안 했어 지금. 아니 잠깐만 이건 무슨 김치인데? 이거 파김치, 배추김치. 아 이거 비비듯 삶아 먹을래? 어 좋지. 아 이거 너무 더럽게 벗어났네. 밤에 술 먹고 내려올 때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갈 때. 또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 무서운데? 아니야 삽골로 가는 관광버스. 나도 모르게 계속 움직이잖아. 내가 좋아서 온 서울이지만 서울 생활이 다 좋지는 않다. 서울 사람들한테 부러운 거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가족끼리 편하게 밥 한 끼 하는 거. 서울에 오고 난 뒤부터 가족과 밥을 먹는 게 참 큰일이 됐다. 아빠다. 저도 나갈 사모 하셨는데. 안녕. 할로. 자, 손 뿌리자. 소독약이에요? 약은 아니고 가족이 다 오랜만에 너무 모이는 좋지. 너무 좋지.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아빠 친구 횟집에서 회를 먹고 그 다음에 내일 낮에는 스테이크하고 찹스를 먹고 내일 저녁에는 오리고기를 먹을까 해. 어때? 좋다. 사육당하는 반가워. 우왕 삼고 뭐.
엄마는 왜 애들 서울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옛날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보냈어. 그럼 보내고 나서 어떠셨어요? 슬펐지. 근데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거긴 기회가 많은 곳이니까. 화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절대 그 서울 사대문 박스를 벗어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사대문 안에 있어야지 출세할 수 있어요. 아버지, 딸내미는 사대문 안에서 그저 누워있습니다. 아직은 출세의 출자도 잘 모르겠네요. 맞아. 나도 가끔 멀쩡한 부산찜 냅두고 서울에서 거지같이 알바만 할 때 좀 억울하기도 했다. 서울에 와서 실망한 점? 실망한 점... 의외로 별거 없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싫다.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좋았을 것 같다. 당연. 진짜? 당연. 왜? 서울에 살면은 내가 서울로 대학교를 다녀도 월세를 안 내잖아. 그러면 돈을 훨씬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모아서 뭘 했을 거야? 오빠는 왜 그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 안 했어? 서울 부산에 있으니까. 오빠가 서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없지. 여기가 아주 만족스러운데 쉬운 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부산에 살 거야? 부산에 살아야지. 내가 서울에 가면 니 별로 안 사니까.